예, 여러분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오늘 만나는 자리가 있었죠. 예, 오늘 안철수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웠는지, 예, 여기저기 사진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의 사진들이 굉장히 어두운, 예, 얼굴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서, 오늘 뭐, 불만이 있었나요? 뭐, 불만이 있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예, 오늘 어쨌든 여야 사자, 그 회동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일단 그 사자회동 예, 어떤 일이 있었나 여러분들 우리 하나 보고 갑시다. 예, 연합뉴스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만 좀 보고 갈게요. 네, 보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사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갖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국정 현안이 논의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정치부 정영빈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회동이 약 1시간 전인 저녁 7시부터 시작이 됐죠. 그렇습니다. 방금 보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사당 대표 회동 오후 7시부터 청와대 상춘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한 것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오늘 회동에는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그리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참석을 했습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문재인 대통령 모두 발언 보셨는데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북핵 관련 안보 상황에 대한 주제인 만큼 상당히 무거운 표정이 읽힙니다. 문재인 대통령 중심으로 왼쪽에 추미애 대표 그리고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이 앉았고요. 오른쪽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그리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앉았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넥타이인데요. 문 대통령이 국민의당을 상징하는 녹색 넥타이를 맸다는 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도 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오찬 회동이 있었는데요. 이때는 약 2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는데 오늘 회동은 약 10분 동안 진행될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예. 오늘 회동에서는 아무래도 안보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말폭탄이 오가면서 이 한반도 긴장이 최고도로 고조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 회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북한 도발에 대한 군의 대비 태세, 또 미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의 공조 상황 등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에 다녀온 유엔 총회 방문 성과,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 등도 여야 대표들에게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북한을 압박할 때지만 북핵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이 모두 발언에서도 보셨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안보 상황이 위급하다. 이 안보 때문에 우리 살아나는 우리 경제가 발목을 잡힐까 우려스럽다. 이런 때일수록 초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여야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서 안보 문제를 이틀 안에서 협의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이 안보 이제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또 국정 현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또 네. 어떤 게 논의가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안보 문제 외에도 현재 정기국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로서는 각종 개혁 입법 그리고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지난번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 필요성 다시 한번 확인이 됐는데요. 이 정부 여당은 이 협치의 틀을 만들기 위한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 구성, 그리고 협치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무래도 개헌이나 선거구제 개편 문제 등도 관심사기 때문에 이 같은 국정 현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대통령과 여야 사당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서 여러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오늘 회동이 하반기 전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회동에 앞서서 각당 대표들 도 대통령에게 어떤 제안을 할지 좀 공개를 했었는데 먼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대북 대미특사 동시 파견을 제안하겠다고 했죠. 네,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이 회동에 앞서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북한과 미국 양쪽에 동시 특사를 파견하자고 제안할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추 대표는 지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반도 위기가 고조된 상황이기 때문에 대미, 대북 동시 특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추 대표는 또 현재 안보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 이런 점에 방점이 찍힌 메시지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여야가 단합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면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는 점도 부각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추 대표는 여야정 협의체 필요성도 언급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 여야정 협의체 에 대해서 모두 발언에서 언급을 한 만큼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또 예상이 됩니다. 추 대표 협치는 대통령이 전화를 걸거나 오늘 같은 회동 같은 형식적인 이 틀에 갇히지 않고 여야정 협의체를 만드는 시스템적으로 협치가 정착되길 바란다 이렇게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번 회동 때 국민의당은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을 했고 이번에는 이제 안철수 대표가 참석을 했는데 이 대선 이후에 처음으로 문 대통령과 마주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또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네, 8.27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 안철수 대표가 새로 국민의당 당대표에 취임을 했죠. 그 이후에 이번 회동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과 안철수 대표가 대선 이후에 제대로 대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이 때문에 오늘 회동에 또 하나의 주목 포인트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데요. 안철수 대표가 8.27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에 취임한 이후에 이 상당히 선명한 야당 이 부분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런 기조에 따라서 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상당한 각을 세워왔는데요. 안 대표는 오늘 회동을 앞두고서도 당 중진들을 만나서 여러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진 의원들은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 교체를 요구해야 한다 이런 점을 안철수 대표에게 전달을 했고요. 안철수 대표 역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외교안보팀의 교체를 공개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회동에서 안 대표 이런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대표는 초당적인 이 협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안철수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대립각을 세울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바른정당과 정의당은 어떤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까? 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 이 정부가 최근에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결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주 대표는 오늘 회동에서 꼭 이 시점에서 정부의 인도적 지원을 결정을 했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고요. 이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북 특사 파견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 특사로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아니면 안철수 대표도 좋다 이런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번 7월 회동 때도 이제 불참을 했었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이번에도 끝내 참석을 하지 않았죠. 네. 방금 보셨지만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번 회동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홍준표 대표 지금 오늘 회동까지 모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세 차례 회동이 있었는데 홍준표 대표는 그동안 계속 불참을 해왔습니다. 이번 회동을 앞두고서도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홍 대표 오늘 오전 이 한 특강에서 이번 회동에 참석하는 정당들을 향해 본부 1, 2, 3중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 본부 중대 1, 2, 3을 불러서 사단장이 사열하는 식으로 밥 먹는 자리에 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홍 대표는 그렇다면 오늘 회동하는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집에 가서 공부를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홍 대표는 다만 이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할 뜻은 있다 이런 뜻은 밝혔는데요. 이 실질적인 대화를 하려면 1대1로 대화를 해야 된다. 또 시간을 정해주지 않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나라 전체의 현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과 자신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한다면 해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이 문재인 대통령과 본인의 1대1 회동이 이루어진다면 여기에는 응하겠다. 이런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회동이 열리는 장소가 청와대 상춘제인데 상춘제 보수공사 이후에 처음 열리는 회동이라고요? 네. 네. 앞서 두 차례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동이 있었는데 이때도 모두 청와대 상춘제에서 회동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앞선 두 차례 회동과 달리 이번에는 상춘제가 이 새롭게 옷을 갈아입었는데요. 청와대는 8월과 9월에 걸쳐서 상춘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에 여야 대표를 초청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흰 개미가 나무를 갈가먹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니스치를 했는데 이게 공기를 차단해서 나무에 해롭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이후에 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여름 휴가 기간 동안에 보수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니스치를 벗기고 이 목재를 보호하기 위한 들기름을 바르는 이런 보수공사를 했는데요. 막상 니스치를 벗겨보니까 이 상춘제 곳곳에 하자가 많이 발견이 되면서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여름 휴가 기간 동안에 이 공사를 마치려고 했는데 네. 공사가 상당히 길어지면서 두 달 가까이 공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 오늘 회동 상춘제 보수공사 이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인데요. 이 새 옷을 입은 상춘제가 여야정 협치의 공간이 될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치부 정영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안철수 뭐 화났나? 표정이 어두워. 자, 그래갖고 안철수가 옛날에는 표정이 되게 좋았더라고요. 예. 이때는 안철수 표정 봐. 이때는 안철수 표정 봐봐. 이때는 안철수 표정이 너무너무 막 웃고 난리를 쳤었는데, 왜 표정이 안 좋았을까요? 예, 오늘 단신으로 시작해갖고, 여러분들 오늘 1번, 못된 자유한국당 정진석과 MB, 그들의 노름수는 프레임 전쟁이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요즘 좀 여러분들이 봐도, 쟤네가 왜 이 시기에 노무현 대통령을 꺼내고, 결국은 여러분들은 물타기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이 노르는 데는, 단순히 MB의 물타기를 넘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 무서운 프레임 전쟁의 음모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하고 있는 정치적인 노림수가 분명히 숨어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특히 우리 시타타파 TV 가족분들은 정진석이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4선이나 했고 어떤 전 그 원내대표 야당의 집권당의 원내대표까지 한 사람이 굳이 총대를 메고 이 시기에 저런 어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꺼내면서까지 이슈의 중심이 되려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미국의 거짓말, 미 전폭기, B1B, 동해상공 무력 시위를 했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의 미국이 어떤 거짓말을 했고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은 왜 뉴욕 호텔 앞에서 그런 기자회견을 했는지 여러분들 오늘 시원하게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여러분들 준비했고요. 오늘 방송은 한 1시간 반 정도 좀 빨리 끝내야 돼요. 12시 정도까지는 끝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네, 좀 어이없는 기사가 있습니다. 김무성, 박근혜가 MB 부정 파헤치려 했으나 나온 것이 없었다. 이게 뭔 말인가 했더니 김무성 바른정당의 어떤 의원이 박근혜가 MB의 부정을 파헤치려 했으나 나온 게 없었다. 나온 게 없는 게 아니라 파헤칠 마음도 없었고 파헤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겠죠. 예, 오히려 부정선거로 인해서 국정원의 총체적인 관권 부정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박근혜가 MB를 파헤칠 수 있는 역량도 안 됐겠죠. 우리 김무성 씨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아들 관리나 좀 잘하세요. 예. 그 다음에 하태경과 오늘 홍준표가 여러분들 정면 충돌했습니다. 하태경, 홍준표 몸값 올리려 안보 파업하고 있다. 홍준표 몸부림치고 있는 바른정당. 뭐 이렇게 하면서 오늘 SNS에서 두 어떤 전직 새누리당 의원들끼리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태경 최고위원은 27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 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홍 대표는 안보와 관련한 청와대 회담을 거부했다며 전쟁이 날 상황인데 본인의 몸값을 올리기 위한 안보 파업이라고 힐난했습니다. 이어 적어도 보수는 안보에 있어 희생적이어야 한다며 홍 대표는 더 이상 국가 안보의 회방꾼 천덕꾸러기가 아니라 파수꾼이 되어달라고 하태경 의원이 이런 직격탄을 날리자 홍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제 나를 김정은과 같은 사람 취급을 하는 국회의원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을 국회의원 공천을 주어 만들었는지 참 어이가 없네요 라고 하면서 홍준표 씨도 발끈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거들었죠. 좌파에서 배신자로 비난받고 우파에서 모렴치한 배신자로 비난받는다면 이제 갈 곳이 없을 텐데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뉴스 한 줄 내보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면 정치가 마약 같은 것인가 봅니다. 라고 하면서 하태경 의원에게 한방 팩트폭행을 했죠. 어떻게 보면 하태경 진짜 운동권 출신의 어떤 그 배신자 낙인도 찍혔고
박근혜 씨 탄핵을 하면서 우리나라 수구 세력들에게도 배신자냐 낙인이 찍히면서 어떤 이런 서로의 공방전, 자주 싸울수록 좋아요, 니네들은. 오늘 여러분들 장재원이가 또 망발을 했습니다. 요즘 MB 국정원 댓글 보도 보면 치졸하고 치사하다. 가장 먼저 청산해야 할 적폐는 한프리식 정치보복이다. 여러분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요즘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이따가 좀 잘 얘기할 거지만 잘 짜여진 스토리에 의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정진석이가 먼저 선두로 이슈를 파이팅을 하고 그에 이어서 어떻게 보면 장제원이 새누리당의 뭐 대변인까지 하고 그래서 장제원이가 어떻게 보면 박근혜 그 탄핵에 어떤 그 앞장섰던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함께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번에 자유한국당에서라도 어떤 다음 공천을 위해서라도 사력을 다해서 배신자 프레임을 벗으려고 정진석 이어서 장제원 제가 보면요 이번은 굉장히 미션이 떨어진 것 같아요. 미션 한마디로 정진석은 장재원보다 급이 높은 사람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진석이 이 정도 질러놓고 밑에서 이제 장재원이 받아갖고 앞으로 여러분들 장재원의 이런 말들을 예의주시하면서 한번 보세요. 장재원의 그 SNS의 글이라든가 앞으로 장재원의 발언들을 보면 계속 이 그 노무현 대통령과 MB 어떤 국정원 대선 개입이나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반하는 말들을 많이 할 거예요. 예. 제가 딱 보니까 이제 바톤이 정진석은 위에서 계속 프레임 싸움을 진행하고 밑에서 장재원이나 이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받아서 계속 이어나가는 정진석에서 이제 장재원으로 이어나가는 여러분들 그런 프레임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정진석이도 좀 한마디 했어요. 정진석 댓글 정치 원조는 노무현 대통령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또 망발을 했습니다. 참여정부의 실명 해명 지시를 MB 정부에 한마디로 이거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거 조작된 문건이 아니라 그 문건을 해석을 잘못하는 거지. 머리가 나쁘니까 그 문건을 보면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있죠. 자유한국당이 분양원가 공개법을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를 저지시켰어요. 자유한국당의 법사위원장이 바로 권난동이죠. 권난동 씨가 이거는 벌써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인데 법사위에서 제동을 걸어갖고. 어떻게 보면 이 분양원가를 공개해야만 부동산 거품을 좀 뺄 수가 있고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을 수 있어갖고 국회의원들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돼갖고 법사위에서 심의 과정에서 권난동인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제동을 걸어갖고 지금 현재 그 어떻게 보면 또 다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났었어요. 자유한국당 혁신위 내년 지방선거 때 청년과 여성 50% 이상 우선 공천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갖고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줄만 쓰면 자기의 어떤 국회의원직이 보장되고 정치권에서 자기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저들이 모여 있는 거거든요. 저들을 따랐던, 관변단체나, 어떤, 자유, 청년연합, 자유, 이런, 관변단체들, 그들이 핵심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과 어떤 그 주변에 있는 그 세력들을 가만 보면요. 그 연결고리는 딴 거 없어요. 돈이에요, 돈. 진짜 딱 돈 하나밖에 없어요. 결국 지금 여러분들이, 이명박근혜 정권 때 그렇게 많던 우리 사회에 일베가 이렇게 많을까 싶을 정도의 망발과 모욕적인 댓글들이 어느 순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 그래서 사실상 어마어마하게 없어졌어요. 이 아프리카 TV도 마찬가지고 일베가 없어지니까 신베가 나타나요 요즘. 그게 더 골치 일베보다 더 미운 게 신베예요. 나는 일베는 그냥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대놓고 까는데. 신배들은 정의로운 척하면서 문재인을 까는 건 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지금 신배들의 일배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여러분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저런 게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들, 유석춘이가 내년 선거에서 청년이나 여성에게 50%를 어떤 공천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당내 반발이 있겠죠. 기존의 국회의원들이나 시의원, 이 새끼들이 생각할 때는 뭐야. 내 자리 뺏는 거 아니야. 그러면 유석준 혁신위원장 물러나가라는 소리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조만간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이제 유석준 물러나가라는 소리가 엄청나게 세게 나올 것이고, 결국은 그들은 기득권 뺏기려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유석준은 이런 얘기를 해요. 당내 세대교체를 하기 위함이다. 근데 진짜 니네가 말하는 세대교체가 오늘 지금 한겨레에서 대서 특필됐는데, 니네가 얘기하는 그 비례대표 7번 신보라가 뭔가 했더니 박근혜 정부에서 화이트리스트에 속해 있었던, 참다, 이 신보라가 왜 비례대표 7번을 받았나 했더니, 예, 신보라라는 자유한국당 의원이 참, 그 지금 서울중앙지검 특수상부 부장 양속조 검사 부장이 지금 이명 박근혜 정부에서의 화이트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10여 개의 민간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신보라. 자유한국당 젊은 애 있잖아. 검찰의 압수수색이 됐던 이번에 그 박근혜 정부에서 어떤 화이트리스트, 어떤 단체들 이름이 뭐냐면 시대정신, 그 다음에 북한인권학생연대, 북한민주화 네트워크. 민주화라는 말은 이것들은 왜 쓰는 새끼들아. 북한민주화 네트워크, 그 다음에 청년이 만드는 세상, 청년 리더 양성센터. 청년 리더 양성센터라고 그러지 말고 일배 양성 리더센터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청년 리더 양성센터라고 하는 것보다 일배 양성 리더센터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청년이 여는 미래에 이른 단체들을 화이트리스트로 이번 검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 청년이 여는 미래라는 단체의 대표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신보라였어. 이게 여러분들 잘 봐요.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갑자기 이명박 정부 집권 그 2008년도 광우병 사태 이후에 여기저기서 청년들 뭐 국정원이 뭐 그 일배를 지원했다라는 뭐 사실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 변희재의 미디어 워치에 뭐 4억 원을 지원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고, 국정원이 사실상 광우병 촛불 집회 이후에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청년 우군화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 대학가의 민심이었어. 대학가의 민심이었어. 그때 결정적인 2010년 사건이 뭐였죠? 바로 천안함 사건이었어. 천안함 사건이 대학가에서는 굉장히 음모론이 돌고 있을 때, 그때 국정원과 이명박 정부가 대학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여기저기서부터 2010년에 우후죽순 청년단체들이 생기기 시작해. 그때. 그래서 막 그때 자유청년연합, 막 그 청년이 여는 미래, 그때 그 생긴 게 바로 언제지? 세월호는 그 다음 이후의 사건이고, 그때 그 청년이 여는 미래가 했던 일이 뭐냐면, 천안함 침몰 때 좌파 단체를 중심으로 대학가의 위험 비어가 살포되고 있다라고 그러면서, 이 청년이 여는 미래라는 사람들이 대학가를 다니면서 좌파 단체들이 북한의 소행인 천안함을 그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그러면서 지네들이 우파 청년이라 그러면서 모였던 거야. 우파 청년이라 그러면서 모였던 거야. 그래서 이때 바로 그 2011년 1월부터 신보라가, 현 자유한국당의 의원 비례대표 7번을 받았던 신보라가 이 청년이 여는 미래의 대표를 맡아요. 2011년부터 청년이 여는 미래의 대표를 맡고,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이에게 어떤 뭐 좋은 인상을 줬는지, 국민대통합위원회 산하 갈등관리포럼 이념문화 분야의 위원을 맡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 2015년부터는 어떤 짓을 하나, 신보라가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에 또 다른 단체인 청년이 만드는 세상이라는 단체도 관변단체로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청년이 만드는 세상의 대변인도 맡았던 게 바로 신보라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청년 우구나 정책에 앞장섰던 대표적인 이런 이른 애들을 양성하는 게 바로 이명박근혜와 또 국정원이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왜 이런 단체들이 여러분들 욕을 먹어야 되냐면, 결국 얘네들은 안보를 토대로 이명박 정부에서 전사들을 양성을 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고. 청년들이 안보 안보 외치는 거 좋아요. 응? 안보 안보 외치는데, 이런 청년들이 그러면 어버이연합이나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버이연합이나 뭐 엄마부대봉사단 주옥순이나 추선회 이런 인간들이 지금 검찰에 소환을 당하고, 이런 인간들이 과거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세월호 때 세월호 유가족을 폄하하고, 한일 위안부 협정 때내 자식이라도 이제는 용서를 해야 된다는 망발을 쏟아냈던 주옥순, 국정 교과서 찬성을 하는 집회. 결국은 이런 말이 우파 청년들이지. 이런 어버이 연합들과 똑같은 행동을 했던 이 청년들도, 정말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저는 범죄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신보라 같은 애들이 결국은, 그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비례대표 7번을 받아갖고 사실상, 국회의원에 입성을 했죠. 청년들 중에 우파를 들먹거리며 안보를 걱정한다는 이유로, 저 어버이연합이 이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단체로 보였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저런 청년들이 한심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지금 검찰의 표적 대상이고 수사 대상인 그 화이트리스트에 어떤 대표를 맡기도 했던, 왜 신보라가 여러분들 국회의원 처음에 되자마자 그 영상 하나 좀 보고 갈까? 신보라가 어설프게 국회의원 국정질문에서 이재명 시장 꺾겠다고, 깝죽대다가 그냥 난 아직도, 나는 기억하고 있는데, 청년배당 어이없는 질문으로 이재명 시장한테 떡씨씬 됐었잖아. 그 영상을 그러면 하나 보고 갑시다. 좀 짧은 거 없나? 이게 좀 기네. 요거 한번 요거 한번 보고 갑시다. 천안함 문제는 색깔론이라기보다는 후보자가 그간에 보여줬던 글과 뭐 발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태도와 지금 국무위원 후보자가 돼서의 발언이 아무래도 좀 충돌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자꾸 질의를 드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선, 후보자께서는 2016년 3월까지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내셨습니다. 맞죠? 네, 맞으시죠? 보면, 2010년도에 이제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은 이후로 계속해서 그 참여연대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잘못했어. 잘못 봤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고. 근데 우리 신보라 의원님한테 제가 이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정책이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보다 더 나은 정책이 있으면 제가 하지요. 제안 주시면 고맙겠고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과연 청년들의 네, 이재명 시장. 이거 맞아, 이거. 네, 이재명 시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럼 7분인가요? 네. 그 성남시 거주 24세 지급된 청년 배당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찾아보니까 SNS상에서 상품권을 현금화하거나 연인과 데이트, 자전거 구입, 가방 구입, 블루투스 구입, 이런 것들이 사례들이 발생됐습니다. 물론, 일부의 사례일 수 있습니다. 본질은 이렇습니다. 국민들이 피땀 흘려 번 좋은 사회 서비스 하라고 세금으로 내는 건데, 사회 서비스에도 좋은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청년을 이렇게 의심하게 하는 행정 서비스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청년 배당 상품권 물론 받는 사람이야 좋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돈이니 누가 안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시장님? 내가 하는 무상복지다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계시지만 이 24살 청년들에게 준 돈 어떻게 보면 25살 청년들에게는 내가 첫 일자리를 갖고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나가는 세금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청년층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정서비스를 하느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무상복지라고 천명하시는데 어떤 인터뷰에서 복지는 공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짜 아니죠. 세금으로 내시는 홍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상복지라고 하는 이 홍보장치도 그만두셔야 이재명 시장 표정 봐. 그리고 사회서비스 좋은 서비스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좋은 사회서비스라고 하는 건 명분, 목표, 그거에 대한 달성 효과들이 명확한 사업을 좋은 사회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지급하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행정서비스입니다. 만약 이게 가장 좋은 사회서비스라고 한다면 실상 우리나라 공무원도 다 필요 없습니다. 세금 다 걷어서 그냥 나눠주는 공무원 몇 분만 있으면 되니까요. 넌 나라에서 정말 청년들이 꿈꾸고 일하기 위해 고안한 가장 효과적인 행정서비스라고는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청년들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배당 말씀하셨는데요.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좋은 사회 서비스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습니다. 뭐 매칭 서비스든 컨설팅이든 뭐 전담 콜센터 등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좀 머리를 좀 더 써서 고민하는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습니까? 네. 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네.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신보라 의원님한테 제가 이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정책이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보다 더 나은 정책이 있으면 제가 하지요. 제안 주시면 고맙겠고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과연 청년들의 복지 향상이나 아니면 취업 지원을 위해서 실제 뭘 했느냐. 과연 청년들이 과연 기성세대보다도 더 나은 옛날로 치면은 그야말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해도 괜찮은 그런 세대냐. 우리 신보라 의원님은 의원님 되셨으니까 이미 기득권 사회에 들어오셨죠. 그러나 분명하게 말할 것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청년들은 이미 역사상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성세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규세대, 청년세대도 이미 우리는 아버지 세대보다 더 상황이 나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또는 국가 차원에서 한 정책들은 실제 뭐 2년 동안에 어디 뭐 취업을 하면 한 달에 50만 원씩 지원하는 뭐 그런 정책들도 해봤고 여러 가지 정책을 했습니다만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해를조선이다 탈출하고 싶다고 말하는 이 현상은 결코 개선되지 않았거든요. 더 나빠졌습니다. 그 부분은 다 공통적인 잠깐만요.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성남시는 청년들 위한 정책을 뭔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거는 정부는 서민 증세하고 국가 빚 늘려가면서 복지들 축소해갔지만 성남시는 정해진 세금 잘 관리해서 빚 갚고 정부 지원 받지 않고 그 빚 내지 않으면서 세금 아껴서 새로운 복지 정책을 만들었고 그 중에서 노인복지, 그다음에 보육복지, 교육복지 이런 거 다 하고 난 마지막 단계에 청년복지로 이거 청년배당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예산을 아껴서 네. 예산을 아껴서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것처럼 4대 강처럼 강연합하고 또는 자원 얘기한다고 그런, 마구 낭비하고 흐리는 또는 답변이시고요. 방위비리처럼 쓸데없는데 돈 쓰고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네. 이 아낀 돈을 국민들한테 우리 세금 내는 국민한테 되돌려주는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되돌려주는 방식이 현금으로 되돌려준다는 게 좋은 행정 서비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씀 이 정도로 아까 질문하신 거를 지금 듣겠습니다. 제가 답변하고 있는 중이에요. 써놓고 순서대로. 그 말씀. 그러니까 그러면 왜 하필 현금을 주는 거냐. 현금을 주지 않고 청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순서, 정책을. 제 질의 순서에 원래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걸 지금 다 배려하셔서 질문하신 하는 제가 답하는 거니까요. 중인데. 아까 저는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 끝에 답변을 드리려고 요구했던 건데 제 질의 시간이 없어지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인 질의 좀 드릴게요. 시간을 너무 많이. 다시 봐도 웃기죠? 예, 지가 질문하고 할 말 없으니까, 개털리는, 후나 말씀, 후나 말씀 듣는 거 같은
질문하고 이재명 시장에게 훈화 말씀 듣는 시간. 저러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제 저런 신보라의 과거 행적은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게 화이트 리스트에 올라와 있던 단체의 청년이 여는 미래라는 단체의 대표였고요. 그 이후에 청년이 만드는 세상의 대변인도 했고 박근혜 정부에서 2015년부터 하다가 2016년에 비례대표를 받았습니다. 그것까지만 얘기할게요. 제가 뭐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다. 과연 저런 청년들이 무슨 미래를 열고 과연 저런 게 벌써 기득권에 들어와 갖고 마치 자유한국당에게 못된 것만 보는 저런 것들이 무슨 국회의원이고 저런 게 무슨 청년의 미래를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요즘 자유한국당이 하는 일들을 보면 정말 욕밖에 안 나옵니다. 한국 자유한국당 최저임금 지원, 공무원 증원 예산 모두 삭감했습니다. 국방 예산과 경로당 예산 등은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예, 지금 나라에서 일자리가 없고 어떻게 보면 이명 박근혜 정부 동안 헬조선을 만들어 놨던 것들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사실상 얼마나 그 고뇌에 찬 어떤 그 청년들의 일자리 그리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등신 이재명한테도 까이네. 너도 까야 이 등신아. 너도 까요. 병신 같은 소리야. 너도 까야 이 새끼야. 이재명 말빨이 얼마나 센데.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깎아먹고 증원 예산을 모두 깎아먹고 있는 지금 저런 자유한국당의 형태가 일어나고 있고요. 오늘 미안해. 짐 싸자. 미안해. 홍준표가 또 코미디를 합니다.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또 방미를 한다고 합니다. 또 방미를 한대. 전술핵 재배치를 호소하겠다. 얘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가? 벌써 미국에게 한번 까이고 미국 국무성에서 전술핵 재배치는 노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얘 지금 무슨 정권 잡았다고 생각하나? 야 대통령 당선 문재인이고 당신 2등 했잖아. 2등. 요즘 뭐 반장 부반장으로 착각하나? 대통령 선거도 1등이 반장이고 2등이 부반장이라고 생각해 혼자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홍준표 씨 더 이상 국제방신 지키지 마시고 국민의 세비 그따위 헛돈 쓰지 마시고 23일부터 27일까지 방미 전술핵 재배치 호소할 듯 정말 창피합니다. 예, 더 이상 좀 이렇게 국제망신까지 시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터루택 씨께서, 죄송합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사정 지시로 편파 수사가 우려되고 있다. 보수단체 압수수색 씨를 말리려는 의도가 아닌지 소름 끼친다. 저는 정우택 씨가 하는 말이 더 소름 끼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로, 엊그저께 여러분들, 부패와의 전쟁을 사실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자마자, 그때 모인 자리에 대한민국 사정기관장들이 다 모였었거든요. 그때 이걸 보고 나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대한민국의 보수단체가 왜 압수수색되는지부터 스스로들이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보수를 가장한 안보파리 그리고 관변단체로 전락을 해서 국민의 세금을 국정원과 정경련으로부터 지원받고 저런 관변단체로 전락했기 때문에 결국은 여론조작에 한마디로 이용을 한 단체이기 때문에 그들이 떠들어대고 돈을 만지면서 희낙낙거릴 때 수많은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가를 받아야 되고 시킨 놈도 대가를 받아야 되고 받아 처먹은 놈도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네, 오늘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강한 어조로 MB를 비판했습니다. MB 전두환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 MB가 직접 대답해야 할 차례가 오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 블랙리스트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대답해야 할 차례가 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물증이 나타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사찰공화국의 대통령이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MB는 전두환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명박의 입장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예, 이상돈 MB 국정원의 4대강 사업 반대 탄압도 조사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상돈이나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의 친 새누리당 의원들이었는데 언제부터 이 사람들이 블랙리스트로 교수들 중에서도 올라오기 시작하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딴 게 아니라 그거였어. 4대강에 대해서 문제, 4대강에 대해서 문제를 좀 제기하기 시작하자마자, 이제 이상돈 이런 의원들이 블랙리스트로 전락을 하게 되고, 그랬기 때문에, 4대강 반대 어떤 논리를 폈던 교수들도 모두 블랙리스트가 됐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봐야 되고, 여러분들 이거 중요한 자료가 지금 하나 이게 오고 있는데, 그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이명박이와 그 BBK의 실소유주인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2천만 원 이상 2001년 2월 28일 LK뱅크 현금 이명박 49억 9,999만 5천 원 잔액 보세요. 잔액 존나 많죠. 잔액 29억 2,300. 예,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이명박이가 LK의 현금 실소유주였다는 게 여러분들 이명박이라는 이름 분명히 보이시죠? 예, 이것도 조만간 예, 그때 50억이 이명박 계좌로 흘러 들어갔다. 저때 그 여러분들 알다시피 BBK 사건이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지만 BBK라는 사건이 결국은 저 주식 사기였거든요. 그래갖고 600억 정도의 개미 투자자들이 엄청난 그 피해를 입었고 그래갖고 그 주식 투자에 비관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생겼던 사실상 되게 희대의 주식 사기극이었거든요. 저 LK 이뱅크를 통해서 BBK라는 투자 전문 회사를 설립하고 결국 이명박이가 실소유주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입금 이명박 봤어요? 49억 9천. 저것도 여러분들 터질 사건. 어제 지금 어떻게 보면 5년 내내 우리가 적폐청산을 못하더라도 왜 장기 집권해야 되냐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사실 그 부산의 LCT 사업도 조사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부산의 LCT 그 사업은 엄청난 제가 어제 얘기했던 파이시티 사건보다도 더 큰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파이시티 그 대형 비리보다도 LCT는 더 큰 사건이면 더 큰 사건이에요. 그래갖고 여야가 합의를 해갖고 올해 3월 달에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거든요. 특검을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국회가 조용하고 있어요. 지금 조용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그 LCT 사건에 대해서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만 얘기해 줄게요. LCT 사건이 왜 그런 그 의혹과 비리의 온상이 됐었냐면 처음에 그 부산의 LCT라는 게 지금은 여러분들 뭐가 돼 있죠? 대형 주상복합 아파트지가 돼버렸죠. 그치? 응? 대형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생겼는데 그게 처음에는 허가가 뭘로 나냐면 리조트였어요. 리조트 사업이 났다가 갑자기 이게 주상복합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엄청난 로비가 있었던 거야. 거기에 부산의 서병수나 그 당시에 새누리당 새누리당 의원들이 엮여 있어갖고 지금 구속된 사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허가 변경은 쉬운 게 아니거든. 처음에 리조트 사업으로 허가를 받았다가 그게 나중에 부동산 주상복합 리조트로 가는 과정이 엄청난 정치권의 압력과 로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쵸? 현기관이었죠? 맞아.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게 많습니다. 네, 지금까지 단신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전진석과 MB 그들의 노림수는 무엇이냐 여러분들 프레임 전쟁이다 라는 내용인데 여러분 오늘 정진석이가 오늘 또 헛다리를 짚었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밖에 여러분들 볼 수 없어요. 뭐냐면 정진석이가 오늘 댓글 정치 원조는 노무현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국정 홍보처의 문건을 공개했어요. 잘 내가 하나 반박해 줄게요. 정진석이 공개한 국정 홍보처 문건.
니들은 국정 홍보처가 아니라 국정원을 동원해서 니들은 댓글 정치를 했고, 정진석이가 마치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댓글 작업을 하면서 정치를 선동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정책 포럼인 열린토론 미래라는 그 정책 정례 토론회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노무현 정부 당시 국정 홍보처에서 공무원들에게 주요 언론 기사에 댓글을 달라고 지시한 문건이 공개하며, 요즘 댓글 하는데 정치 댓글의 원조는 노 대통령이다라고 하면서 비난을 했어요. 예, 우리 힘내자님 구독 고맙습니다. 예, 제가 한마디 할게요. 야, 정진석, 내가 진짜 욕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좀 물타기를 하든가, 깔라면 제대로 까. 응? 응? 이보세요, 정진석 씨.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에 국정 홍보처에게 공무원들에게 댓글을 달라 그랬던 것은 어떤 댓글도 아니고 어떤 의미였냐? 공무원도 시민사회의 하나의 구성원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니, 공무원도 시민사회의 하나의 여러분들 구성원이니까. 결국은 그 정부와 국민 간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측면에서, 그쵸? 결국은 오히려 적극 권장돼야 되는 거야.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어떻게 지시했다? 공무원들에게 실명과 소속을 밝히고, 안 그래? 실명과 소속을 밝히고, 어? 실명과 소속을 밝히고, 응? 자기가 어떤 국민들이 그 불만이 있는 사안이나 국민들이 어떤 그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 실명과 소속을 밝히고 댓글을 달라 그랬어. 대답해 주라 그랬던 거야. 응? 근데 그 한마디로 적극적으로 국민들과 공무원들, 한마디로 정부와 민간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오히려 적극 권장을 해 줘야지.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던 걸, 야, 니네는 국정원이라는 게 뒤에서 숨어 갖고 니들 할 때 니들 실명으로 했어? 응? 니들 실명으로 했어? 니들 숨어 갖고 수많은 관변단체 동원해 갖고 니들 국정원 니들 돈 줘가면서 했잖아. 어? 이거는 어? 정말 국민들과 어떻게 정부와 국민들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측면에서 어? 오히려 권장해야 될 사항이야. 박근혜 정부 때 결국은 민관이 불통, 얼마나 불통불통하면서 우리가 여러분들 욕을 했어요. 그쵸? 여러분들 그러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트집으로 어떤 이런 이슈의 중심에 정진석이 섰나, 두 가지로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첫째, 정진석이가 요즘 연일 대활약을 하고 있죠. 9월 20일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쵸?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권양숙 씨와 아들, 방장님, 아프리카 플랫폼에 대한 비판 좀 합시다. 나 이거 하고 있잖아. 아프리카 플랫폼 존나게 비판해갖고 정지 먹고 그랬어. 나같이 아프리카 비판하다가 정치 먹은 사람이 어딨어. 좀 방송을 좀 자주 와갖고 들으시든가. 갑자기 쳐 들어오셔갖고 헛소리 하시고 있어요. 결국은요, 연일 9월 20일날 이렇게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자살이라는 것들을 꺼내면서 이목을 집중받고, 그 다음에 격렬한 지지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분노를 여러분들 일으켰었죠. 결국은 세상을, 야, 우리 건빵들 아닥 좀 하자. 니들 방송 또 방해된다. 뭔 저 또라이로 들어와갖고 헛소리만 해대고 있어. 건빵들 너 때문에 너 잠룡어 너 때문에 지금 건빵들 전체 아닥이야.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너 다 욕해 건빵들. 제 책임이야 지금.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 이런 자살이라는 그 프레임을 던져놓고 많은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는 지지자들이 분노를 하고 연일 그 분노를 일으키는 데는 성공을 했어. 정진석이 자세히 보면. 그 이후에 정진석이 했던 일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보복으로 돌아가셨다고 믿으십니까? 이딴 개소리를 해요. 그쵸? 이딴 개소리를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얘가 또 무슨 얘기를 하냐? 9월 27일날 오늘 참여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댓글 작업을 먼저 시작, 원조 댓글 작업이다라고 하면서 연일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정진석 왜 이러는가? 그것도 전 집권당 원내대표였고 사실 국회의원 4선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정진석이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총대를 맨 거예요. 총대를 맸고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을 끊임없이 불러내고 야당과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하고 민주시민들의 감정을 폭발시켜갖고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걸까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좀 살펴봐야 돼요. 이 안에는 엄청난 음모와 꼼수가 숨어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9월 26일 어제 여러분들 언론 보도를 보면 이런 말들이 나와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MB에게 비판적인 입장은 무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할 것 없이 전부 사찰을 하고 결국은 블랙리스트를 올리면서 배척했다라는 것들이 이른바 국정원 게이트야. 이거는 완전 국정원 게이트가 사실 여러분들 터져 나오고 있고 결국은 이런 국정원 게이트를 통해서 이명박이는 앞으로 수사받을 게 한도 끝도 없죠. 사자방 비리뿐만 아니라 엄청난 뭐 4대강 자원외교 방산 비리 엄청난 그리고 이 자기의 개인적인 비리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MB 정권의 광범위한 부패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정기관장들 회의에서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이런 이명박 정부에서 어떤 실질적으로 실세 행사를 했고 각종 비리에 연관이 안 된다고도 볼 수 없는 이런 정진석 의원이나 이런 정무수석을 했던 이런 정진석 의원들이 지금 같은 이런 망발이 과연 우연일까? 응? 우리가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단지 물타기를 하기 위한 어떤 그들의 술수라고 보기는 너무 치밀하게 움직이고 거기에 이어서 장제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배신자 프레임이 덮어쓴 장제원이라는 자유한국당에서 사실상 다음 총선을 기약할 수 없는 장제원이까지 이제 갑자기 나서면서 정진석에 이어서 과거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끄집어내려는 어떤 이 프레임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MB 정권 정무수석 출신인 국회의원이 거듭 노무현이라는 이름을 불러내고 있고 참여정부 시절에 엉뚱한 참여정부 시절로 사실상 물타기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다들 듣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정진석이 어떻게 보면 우연이라고 여러분 잘 봐. 이게 왜 쟤는 잘 짜여진 프레임이라고 생각하냐면 만약에 정진석이가 우연히 SNS를 하다가 자기의 생각을 올렸는데 엄청난 비판이 올 경우에는 어떻게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어떻게 잘 생각해봐.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내가 소신껏 자기 나름 어떤 SNS를 올렸어. 근데 엄청난 비난과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막 쏟아져. 그럼 어떻게 바로 삭제하지. 봐봐. 이거는 잘 짜여진 프레임이야. 그래 안 그래. 잘 생각해봐. 여야를 막론하고 삭제해 먼저. 삭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숙하는 시간을 갖거든. 근데 이건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을 꺼내고 치밀하게 준비한 것 같이 노무현 대통령의 분노한 지지자들과 민주당을 향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의 정치적으로 이명박이 죽였다고 생각하냐라고 계속 되묻고 심지어는 노무현 대통령 때도 댓글 공작이 있었다라는 계속 끊임없이 프레임을 조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명박이나 이명박 정권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숨이 막힐 정도일 거 아니야. 여러분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을 잘하는 점이 뭐라 그랬어요? 한 번에 대통령이 지시를 해갖고 사정기관이 움직이는 것은 과거 우리 대통령의 어떤 권위적인 대통령이었을 때나 일어났던 일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치밀하게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고 여론이 형성되고
여기저기서 이명박 수사해야 된다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졌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부패와의 척결을 천명을 하고 한마디로 서서히 목을 조이고 있는 거야.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 갑자기 대통령이 나서서 한다 그러면 정치 보복이라는 시비에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어떻게 보면 검찰이 처음에 국정원 전 직원을 부르는 게 아니라 관변단체 잘 봐. 검찰도 굉장히 치밀하게 수사하는 거거든. 외곽단체 정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전 국정원 어떤 직원들을 먼저 수사하게 한 게 아니라 그 외곽단체에 있는 민간인 댓글 부대를 수사하다 보니까 중앙에 있는 전 국정원들이 연루가 돼 있고 점점 밖에서부터 이 포위망을 조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MB와 그 일당들은 엄청난 압박감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상황.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막 노무현 대통령을 끄집어내갖고 황당무계하고 비판을 받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방향을 정했다고 봐야 되는 거야. 한마디로 얘네들의 최종 목표가 뭐야? 그러면 이명박과 정진석 이런 MB의 일당들의 최종 목표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명박이나 이런 정진석 그 같이 어떤 실세 노름을 하고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얘네들이 그 최종 목표가 뭐야? 적폐 청산을 하더라도 이명박이가 감옥 가는 거는 막는 거야. 그치? 딴 건 없어. 이명박이가 그냥 물타기라는 것은 단순하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단순하게 이명박이의 사건과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이의 저런 불법적으로 저질렀던 비리와 노무현을 끄집어내갖고 단순하게 물타기를 하려는 거는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냥 단순한 물타기지만 얘네들은 이거를 단순하게 준비한 게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한 거야. 여러분들 보시면 확실한 방향성을 갖고 MB를 향한 사법처리의 칼날이 결국은 빗겨나가게 하기 위함이야. 결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네가 모셨던 이명박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것만은 막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너무나도 치밀하다고 느낀 게 여러분들 보시면 정진석 페이스북에 어떤 말이 나오냐. 그래 그 한을 풀겠다고 지금 이 난장판을 벌이는 것인가. 적폐청산을 내걸고 정치보복의 현칼 휘두르는 망나니 구판을 즉각 중단하라. 여러분들 잘 봐. 이게 저거야. 딴 게 아니라 MB그룹의 장기간 전략적 숙고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이거는 단순하게 정진석이가 우연히 돌발적으로 SNS에서 시비를 일으킨 게 아니라 이거는 이명박이 그동안 장고를 때리고 검찰의 수사가 당연히 올 거를 대비해서 엄청난 장고 끝에 그들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노무현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정진석이가 정치적으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까지도 했고 사실상 정치적인 무게로 볼 때는 정진석이가 사실상 중량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정진석이가 총대를 메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어서 이제 장재원이가 받아쳤고 근데 원래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이나 이 자유한국당이 이런 거에는 굉장히 능숙한 집단이에요. 여러분들 얘네들 한두 번 한 거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어떤 큰 사건 나면 니네들도 그랬다라는 식으로 똑같은 어떤 이런 거 물타기 형식으로 했는데 이번 사안은 정말로 물타기를 넘어서 바로 내가 하고 싶은 게 프레임 전쟁이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에게 진짜 좀 냉정해졌으면 좋겠다. 제가 여러분들 독해져야 된다. 냉정해져야 된다. 그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도저히 우리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정말 만나면 폐 죽이고 싶고 심장이 벌렁거린다라는 사람들도 많고 이게 사실상 평균적으로 우리 민주시민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 소감이죠. 정진석의 발언을 보면 진짜 주먹으로 한 대 때리고 싶다. 아니면 저런 게 어떻게 국회의원이냐. 정말 막 살기를 느낀다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여러분들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저들이 노리고 있는 게 바로 그거야.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를 자극시키고 흥분하게 해서 잘 생각해봐. 저들이 정말 노리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성공했어. 나는 정말 안타까운 게 정진석이가 의도한 대로 성공했어. 우리는 흥분했고 분노했고
오히려 정진석이가 이슈화됐고, 정진석이가, 한마디로, 이명박이 방어 프레임에서, 저들이 진짜 노리는 게, 이명박이 방어, 우리가 안 그랬다라는 방어 프레임에서, 국정원에서 여기저기서 발견되는 이 문건들을 도저히 방어 차원이 아니니까, 그들이 한 단계 뛰어넘어서 노무현이라는 전 대통령을 끄집어내서 공격 프레임으로 전환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 그러면 뭐냐?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진짜 미끄기를 물면 안 돼. 우리는 냉정하고 차분하게 법적으로 대응을 하면 되고, 국민들은, 정진석, 니들 원래 그랬던 놈들이야. 우리 흥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흥분할 필요 없고, 니들 원래 그랬던 놈들이지. 니들 한두 번이야, 그런 거? 유연하게. 니들 급했나 보다.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까지 끄집어내는 거 보니까, MB랑 그 부역자들, 니들 정말 급하긴 급했나 보다로, 냉정하게 대처하는 게 여러분들 중요해요. 법적으로 처리할 건 처리하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저 MB와 저 부역자들이 끊임없이 노무현을 끄집어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의원 중에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요. 저들이 계속 노무현을 끄집어내므로써 그냥 머릿속에 이명박 댓글, 노무현 비자금 머릿속에 각인되는 거야. 이게 프레임이라는, 무서운 프레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그 생각 해봤어요? 쟤네들이 저렇게 계속 이 이명박의 국정원 적폐청산, 뭐 댓글 공작, 국정원의 비리, 뭐 이런 것들을 노무현이라는 전직 대통령을 끄집어내므로써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일으키고, 이게 이슈화되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생각할 때 노무현도 640만 달러 먹었대더라 라는 머리에 인식이 여러분들 박히는 거야. 얘네들이 노리는 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끼를 물면 안 되고, 이 MB의 부역자들과 그룹들이 끝까지 노무현이라는 단어를 사람들 머릿속에 인식시켜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프레임이 뇌리에 맴돌게 하는 게 사실상 강력한 프레임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노무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현재 상황과는 결코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여러분들 흥분하지 마. 지금 노무현이 왜 나와로 나가야 되는 거야? 걔네들이 노무현을 끊임없이 끄내면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왜 나와? 돌아가신 분이. 끊임없이 프레임을 끄집어내갖고 언론은 받아쓰고 지지자들은 흥분하게 만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든 안 그랬든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이명박이 나오면 노무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냉정해져야 돼. 이 미끼를 물면 안 되고 냉정하게 법적으로 고소할 건 고소하고, 아 니들 급하긴 급했나 보다. 또 노무현 대통령 꺼내네. 그래 니들 결국 급한 이명박이가 감옥 갈 날이 얼마 안 됐나 보다 하고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대처해야 돼요. 정진석 저 개새끼 죽일 놈 흥분은 잠시 냉정을 찾으셔갖고 저런 저들이 노리고 있는 긍정이든 불행이든 저 프레임에 속으시면 안 되고, 이 프레시안의 참 좋은 기사야, 이게.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저들이 노무현을 끄집어내면 낼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이명박이 수사하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 대처한다? 노무현을 끄집어내면 낼수록 물타기하고 프레임을 바꾸려고 그러잖아. 우리들 요구가 뭐다? 이명박이 당장 직접 검찰에 수사하라. 이명박 출국 금지. 여러분들 두 가지예요. 이명박 출국 금지, 이명박 검찰 수사. 여러분들은 계속 요구해요. 지네가 아무리 노무현 대통령 끊어봐야 우리는 무시해버리고, 우리는 법적으로 처리하면 걔네들 허위사실에 유포로 지네들 법적 책임을 물는 거고, 여러분들은 계속 이명박에게 집중해요. 노무현 대통령이 언제 그랬냐고 하면서 여러분들 받아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언제 그랬냐 그러면서 인터넷에서 싸울 필요가 없어. 그거는 그냥 법적으로 처리하면 김경수 의원이나 냉정하게 법적으로 처리하면 되고, 여러분은 독해져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러면 오히려 저들이 왜 노무현을 끄집어냈는지를 생각해. 이명박이 보호잖아. 그치?
저들이 왜 끊임없이 노무현 대통령을 끄집어내? 이명박 지키려고 하잖아. 그럼 우리는 그들이 가장 아픈 곳을 찔러줘야지. 그게 뭐야? 이명박 즉각 수사하라. 이명박 출국 금지시키고 이명박 즉각 수사하라. 로 우리는 대응을 하면 돼. 그렇잖아. 그럼 걔네들이 요구한 많은 국민들이 이명박 직접 수사해야 된다는 여론이 76.2%잖아. 그럼 걔네들은 여론의 프레임의 전쟁에서 지는 거야. 우리가 계속 며칠 흥분하면 됐어. 지금까지 뭐 노무현 대통령이 안 그랬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굳이 끄집어내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 어디 다니면서. 자꾸 노무현 주변에서 누가 같이 엮어갖고 갈라 그러면 지금 노무현이 왜 나와? 이명박 때 있었던 일이잖아. 노무현 때도 그랬대. 노무현 때 그랬으면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 수사해야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셨잖아. 이명박이가 결국 지가 위기에 몰리니까 그런 거잖아. 일단 이명박이를 검찰에서 수사해야 되지. 여러분들 그렇게 그 우리가 여론을 몰아서 MB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MB의 수사를 촉구하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다. 흥분은 한 하루 이틀 했으면 됐고 저들이 우리가 흥분을 할 때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 카드를 준비해갖고 계속 꺼내잖아. 원래 정상적으로 우발적으로 정진석이가 저런 SNS를 썼다 그러면 굉장히 민감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는 반응이 나오면 사실상 SNS를 지우는 게 맞잖아. 그치? SNS를 지우는 게 맞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지지자들과 민주당을 흥분하고 미끼를 물었어. 그 다음 차례로 노무현 정부 때도 바로 나오잖아 지금. 굉장히 잘 짜여진 시나리오로 들어가는 거거든. 노무현 때도 댓글 공작 있었다. 원조 적폐는 노무현이었다. 이 프레임으로 지금 여러분들 이제 제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치밀하게 짜여있는 시나리오 같다는 느낌이 들죠. 다른 국회의원들 우연히 막발을 했을 때는 대부분 그 자기가 썼던 SNS를 삭제하고 사과를 하고 그러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정진석이 2탄, 3탄을 끄집어내면서 지금 이렇게 보면 MB와 노무현을 동일시해서 그들이 MB나 노무현이나 똑같은 어떤 국정원에서의 적폐도 있었고 대통령. 그러니까 한마디로 절대 MB는 사법 처리당하지는 않게 하려는 그들의 음모가 여러분들 프레임 전쟁으로 다가오고 그냥 우연히 노무현을 끄집어낸 게 아니에요. 노무현을 끄집어내 갖고 물타기를 넘어서 이명박의 적폐하면 노무현이 생각나게. 무슨 말이 되는지 알아요? 이명박의 적폐, 이명박의 국정원 댓글하면 노무현의 비자금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나게. 계속 지지자들과 민주세력을 자극해 갖고 이슈화 시키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저는 다분하게 자유한국당에서 두 가지 프레임으로 들고 나왔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이명박 보호 차원의 프레임, 방금 말씀드렸던. 두 번째는 뭐다?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프레임. 그게 뭐냐? 정진석이가 저는 성공했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정진석 죽일 놈, 때려 죽일 놈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정진석이의 노무현 대통령 끄집어내는 것은 성공했어요. 왜 그러냐? 누가 봐도 정진석 새누리 자유한국당 의원의 노무현 대통령 자살 발언을 했을 때 가장 분노한 게 민주당이었고 그 다음에 분노한 사람들이 누구야? 여러분들 봤던 지지자들이었죠. 자유한국당 정진석이 노렸던 건 내년 지방선거 때 노렸던 게 뭐냐? 바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존재감을 드러내야 됐고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성공을 했어. 민주당에서 즉각적으로 새누리당의 정진석과 자유한국당의 정진석과 정진석을 고소함으로써 사실상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노무현 대통령 자살 발언에 대해서 사실상 이슈의 중심에서 벗어났지. 냉정하게 생각해봐. 자유한국당이 이 정진석의 카드가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야권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통합의 시도가 일어날 텐데 결국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1대1 구도로 만드는데 성공을 한 거야. 이슈의 중심이 자유한국당의 정진석과 민주당의 친노 세력이기 때문에. 그러면 양당 체제로 가기 위한 양비론이 아니라 양당 체제로 가기 1대1 구도 양당 체제로 가기 위한 어느 정도 작업이 성공했다라고 보셔야 되고 결국은 이런 1대1 구도를 어느 정도 한마디로
민주당과의 맞상대는 자유한국당이라는 어떤 정치적으로 공감대, 한마디로 그 민주당과 노면을 끌어들임으로써 민주당의 어떤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부의 맞상대는 바로 자유한국당이다라는 정치적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최대의 효과를 정진석의 망발로 인해서 만드는 데는 성공했다고 봐야 돼. 그치? 그렇잖아. 요번에 노무현 대통령 자살 발언, 어떤 서거 발언에 대해서 정진석이가 이런 어떤 굉장히 이슈를 독점함으로써 거기에 오히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조용하게 됐잖아.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 정진석의 파문은 향후 야권의 어떤 정치 구도 변화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왜 그러냐? 어떤 야권 통합에서 유리한 고점을 선전하기 위한 강력한 하나의 꼼수로 볼 수 있다. 민주당의 대적은 자유한국당이지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게 내년 지방선거나 총선에서 앞으로 모든 힘을 민주당을 싫어하는, 한마디로 1대1 구도로 가야만 문재인 정권이 조금 싫고 민주당이 싫은 사람들은 다 우리에게 모여라야. 그치? 어? 그러면 어떻게 돼? 여태까지 우리가 대한민국 정치를 51대 49로 얘기했잖아. 늘 우리가 51대 49로 얘기했는데 정진석의 어떻게 보면 다당제가 되면서 자유한국당이 힘이 빠졌어. 어떤 뭐 그 지지율이 뭐 20%도 안 되고,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노리는 것은 민주당의 대적할 정당은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권의 대적할 정당은 자유한국당, 이런 프레임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그렇죠? 그 이 파란을 일으키고 이 이슈의 중심에 있을 때 자유한국당과 정진석이 마치 이명박 정권의 적폐와 어떤 그 과거 정권을 대표하는 정당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냈고, 오히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앞으로 일어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야권의 정계 개편에서 사실상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라고 여러분들 보셔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 정진석의 논란은 시비를 가릴 것을 떠나서 정치공학적으로 바라보면 한국당에 유리한 어떤 상황이다. 왜 그러냐? 이미 자유한국당은 바닥을 한번 쳤잖아. 10%까지 무너졌던 자유한국당이 바닥을 쳤고, 어떻게 해서든지 민주당과의 1대1 구도를 만들어서 야권의 중심에 서서 결국은 보수 통합을 하기 위한 정진석과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어떤 꼼수에 어떤 강력한 수를 뒀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진짜로 노무현 대통령 서거 자살 발언이 일어난 이후에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고, 사실상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존재감이 멀어졌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봐봐, 왜 홍준표가 이번에, 이건 치밀하게 짜져 있는 거야. 홍준표가 왜 여야 이 안보를 대표하는 어떤 보수라는, 안보는 지네들이 잘한다고 떠들었는데 안보 상황 위기 속에서도 홍준표가 청와대를 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우리는 민주당과 1대1 구도로 가야지 보수 통합에 자기네들이 적자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명 초청할 때 들러리를 가지 않겠다는 거야. 민주당 외에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은 사실 우리가 통합할 대상이지 걔네들이랑 같이 가갖고 문재인 대통령이랑 얘기할 게 아니라, 결국 뭐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1대1 대화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항만은 자유한국당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얘기해주고 싶은 거고, 결국은 민주당과의 1대1 구도를 만드는 게, 속보 같은 거 얘기하지 말고 방송 방해되니까. 알겠지? 좀 이따가 얘기해 그런 거 방송. 민주당과의 1대1 구도를 만드는 게 결국은 어떤 프레임 전쟁에서는 성공했다. 계속 어떤 자유한국당에게 이슈가 집중이 되고, 사람들이 볼 때 문재인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 그리고 박근혜 정권, 그리고 어떤 적폐 청산에 어떤 그 가장 맞서울 수 있는 정당은 자유한국당이라는 어떤 성공했다고 좀 봐야 돼요. 그래서 홍준표가 계속 청와대와 민주당이나 청와대랑 1대1만 만나자, 이런 게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고,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정계개편에서 한마디로 자유한국당이 주도권을 쥐고 그리고 민주당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자유한국당에게 달라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오늘의 정치 분석이 돼요. 결국 못된 자유한국당, 정진석과 MB 그들의 노림수는 프레임 전쟁이다. 이명박이나 어떤 물타기라고 얘기를 할 정도의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그들은 사람들을 뇌 속에 끊임없이 노무현을 끄집어내서 어떻게 해서든지 노무현도 형사처벌 받지 않, 노무현이나 그 주변 사람들도 아무도 뇌물을 받고도 형사처벌 받지 않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명박도 형사처벌을 면해서 감옥은 안 가게 하려는 그들의 최대의 발악이고 이명박의 국정원 댓글 어떤 이명박의 적폐 하면 노무현 정권 때도 적폐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프레임을 전환시켜갖고 이 민주진영과 어떤 일부러 자극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결국은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어떤 민주당의 맞상대는 자유한국당이다라고 위상을 드러내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게 힘을 달라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보수통합의 야권에서 유리한 고지로 우뚝 서겠다라는 어떤 이런 정치적인 노림수와 꼼수 프레임이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문정인 교수가 여러분들 오늘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동아시아 미래재단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난 진짜 문정인 교수 같은 분들이 정말 문재인 대통령 통일외교 안보 특보에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분 정말 발언 보면요. 한미동맹이 깨진다 하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 당당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옆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분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더라고. 뭐냐면 B1B 랜서가 우리 정부와 충분한 논의 없이 NLL 북방 한계선을 비행하고 돌아온 것은 상당히 걱정된다고 덧붙였는데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고 이따가 전쟁하자는 사람들은 군부 제휴 세력이다. 오늘 정말 뼈있는 얘기를 했어요. 대화 반대하고 전쟁하자는 사람들은 북한 군부의 적대적 제휴 세력들이라고 질타를 했고요. 진짜 여러분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새끼들이 누구야? 종북이야? 아니야. 전쟁하자고 떠드는 새끼들이야. 종북보다 더 무서운 새끼들은 지금 북한과 전쟁하자고 대화가 아닌 무력을 행사하는 새끼들이 진짜 무서운 새끼들. 안 그래? 전쟁 나면 책임질 거야 그 새끼들? 여러분들 늘 얘기하잖아. 전쟁 나면 가장 도망갈 새끼들이고 전부 면제당 전부 군대 안 갔다 온 새끼들이 안보 탄압하는 새끼들이 과거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이 새끼들이 대한민국에서 종북보다 더 무서운 게 뭐야? 전쟁하다는 거야. 한마디로 손학규가 요즘 여러분들 요즘 제가 저번 주인가 저번 달에 그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에서 손학규가 요즘 막 바른정당 의원들이랑 국민의당 의원들 같이 만나고 다닌다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에서 손학규가 요즘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잖아. 오늘 손학규가 또 이제 요즘 손학규가 가만 봤더니 뭐냐면 손학규가 오늘 뭐라 그러냐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자는 손학규 고문의 어떤 연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근데 문정인 특보가 이런 얘기를 해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자는 건 아니다. 인식하자는 거다. 말을 정정했어요. 인식과 인정을 구분해야 된다. 북한이 핵무기 능력을 가진 것은 우리가 인식하지만 우리 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잖아.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과 인식을 구분하자는 거야. 우리는 인식하고 있지만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핵을 폐기하라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가 여러분 인정과 인식이라는 말을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북한의 핵을 인정한다는 것은 인정을 했다는 것은 북한의 핵을 폐기할 우리가 명분이 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 북한의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잖아. 우리가 절대 북한에 인정을 하는 순간 북한의 핵을
폐기하라고 할 명분이 없는 거야. 우리가 북한의 핵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만 이 핵이 한반도의 평화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북한의 핵을 폐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손학규가 우리는 북한의 핵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돼? 대북 제재나 우리도 그러면 핵을 뭐 우리가 더 이상 폐기하라는 얘기를 하는 명분이 없어지죠.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그다음에 여러분들 종편과 수구 세력들이 문정인 옛날에 제가 엄청나게 싸웠잖아. 문정인의 저 발언이 왜 문제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문정인 그 특보가 미국에 가갖고 이런 얘기했다가 종편과 수구 세력들이 엄청난 물어뜯기를 했잖아. 그 발언이 뭐였냐면 북한 핵 개발과 한미연합훈련을 동시 중단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엄청나게 물어뜯었잖아. 근데 여러분들 사실 그 발언이요. 문정인 특보가 한 발언이 아니야. 그거는 미국의 주류학자인 전직 관료들이 한 얘기를 문정인 그 특보가 전했을 뿐인데 마치 문정인이 본인의 어떤 생각을 그대로 얘기한 것 같이 물고 늘어뜯었잖아. 저런 사람이 무슨 종북 좌파가 무슨 문정인 특보의 옆에 있다. 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옆에 있다라고 했는데 그건 미국 안에서 나왔던 얘기를 전했던 거고 그 홍준표에게 문정인 그 특보가 한마디 했어요. 자꾸 홍준표나 대한민국 수구 세력들이 핵무장하자 그러잖아. 우리도 핵무장하자고.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대한민국 수구 세력들과 자유한국당이 가장 믿는 나라가 어느 나라야? 이거는 홍준표의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여러분들 자유한국당과 대한민국 이 수구 친일 수구 세력들이 가장 믿는 나라가 어디야? 미국이지, 미국. 그치? 미국이잖아. 미국이잖아. 자유한국당과 이 친일 신민 사가대주의를 가고 미국이잖아. 근데 잘 봐. 그러면 지네가 믿는 미국이야. 근데 홍준표가 우리도 핵 개발하자. 그치? 우리도 핵 개발하자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모순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떤 모순이 있어요? 지네가 맨날 미국 하면서 우리도 핵 개발하자는 거야. 미국 못 믿겠다는 거잖아. 그치? 지네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대주의에 빠져있는 나라가 아니 미국이 핵우산을 펼쳐주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주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자차 핵 개발하라고 지랄한 거 뭐야? 홍준표는 미국을 못 믿겠다는 거야. 응? 말도 안 되는 모순이 있는 거잖아. 지네가 맨날 박근혜 타락하는데 미국 성조기가 등장할 정도로 박근혜 정권에서 미국의 그 리퍼트 대사가 칼침 맞았을 때도 온갖 지랄지랄을 하던 그런 정당이 이제 와서 말도 안 되잖아. 지네가 그렇게 미국을 사대주의 같이 모시고 바지가랑이 잡는 새끼들이 전술핵이나 우리가 전술핵 배치는 미국에서 안 해준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핵을 개발하자는 거 뭐 미국 못 믿겠다는 거 아니야. 저 새끼들 종북이야. 저 새끼들 반미주의자야. 진짜 반미주의자는 자유한국당이야. 야 미국 믿어야지. 니들 왜 안 믿어? 미국이 한반도에 핵우산을 펼쳐갖고 북한의 핵으로부터 막아준대잖아. 근데 왜 그것도 못 믿고 니들 왜 자꾸 핵 개발하자 그래? 미친 새끼들아. 응? 왜 안 믿어? 니네가 이렇게 빠는 미국인데. 어? 앞뒤가 안 맞잖아. 앞뒤가. 니네 얘기하는 게. 응? 그렇잖아. 앞뒤가 안 맞잖아. 여러분들 지금부터 주목. 12시 벌써 넘었어? 여러분들 중요한 얘기 해줄게요, 지금부터. 이번에 미국의 B1B, 어떤 랜서 폭격기가,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 뭐야? 미국의, 여러분들 스토리를 쫙 풀어줄게. 간단하게. 미국의 랜서 폭격기가, 여러분들 어디까지 왔다고 알고 있어? 이거는 우리나라 국정원도 바보였고 미국도 뻥을 친 거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 그게 맞는 게 아니야. DMZ 또는 NLL 그렇게 알고 있지. 그치? DMZ, NLL 그 정도로 알고 있지. 이게 사실 다 뻥이야. 뭐냐면 먼저 결론을 얘기해 줄게.
미국의 랜선은 북한의 원산에서 350km 떨어진 공해상공에서 비행을 했고 원산에서 350km 떨어진 공해상공에서 비행을 했고 한마디로 육상의 비무장 지대와는 관련이 없었고 NLL 북방한계선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먼저 얘기를 해주고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1969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69년 새벽 5시 정도에 미국의 미 해군과 해병 미 해군이랑 해병 31명이 탑승한 정찰기가 미국의 전투 저 북한의 전투기는 다 소련제 미국이 쓰는 거 알고 있죠. 그 미군의 전투기는 F로 시작하고 소련의 전투기는 미그기를 썼죠. 그때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었냐면 1969년 그 4월 15일 날 새벽 5시에 미 해군과 해병 31명이 탑승한 정찰기가 북한에 의해서 한마디로 공중 폭발 당했어요. 진짜로 미국의 정찰기가 북한의 미그기 두 대의 공격을 받아서 격추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그날이 뭐였냐? 바로 1969년 4월 15일이 김일성의 생일이었어요. 요격이 됐는데 당시 대통령이 누구야? 응? 다 알 텐데요. 안으면 여기 방송 들을 필요가 없어. 나가. 그때 대통령이 미국의 닉슨이었어. 미국의 대통령이 닉슨이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미국은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는데 최대한 목표를 갖고 있는데 미국이 그때 군사 보복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당연한 생각을 하겠지.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야 미국의 군인들과 해병대가 정찰기에 탔는데 북한 미국에 의해서 격추가 됐어.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때? 당연히 미국은 보복에 나서겠다고 하는 게 상식이잖아. 근데 그 당시에 닉슨 대통령은 3일간 침묵을 지키다가 3일 만에 입장을 발표해요. 그때 입장 발표가 뭐냐? 우리는 그래도 계속 정찰하겠다라는 말이었어. 그 어떤 보복의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때 그러면서 이제 1960년대 후반에 냉전 체제가 굉장히 심화될 때 그때 이제 한반도에 미군이 굉장한 해군력과 전투 병력을 증강시켜요. 그때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번에 B-1B 두 대가 동해상공을 비행했는데 언론 보도가 뭐냐 북한 측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북한 측에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전부 그렇게 기사 봤죠?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아요?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가 두 대가 NLL까지 들어가서 무력 시위를 했는데 북한은 조용하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 그게 진짜 사실은 뭐냐? 우리나라 국정원이 더 웃겨. 북한이 아마 전혀 예상도 못했고 레이더나 이런데도 잡히지 않아서 몰랐을 것이다 라고 국정원에서 코미디 같은 발표를 해요. 그 더 코미디가 뭐냐? 그게 자정 무렵 12시 무렵이어서 깜깜해서 전혀 예상을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게 진짜 여러분들 더 웃긴 거야. 12시에 떠갖고 깜깜해서 야 정찰기 같은 거는 아무리 밝은 대낮에 해도 땅에서 보이지도 않어. 이게 국정원의 우리나라 국정원의 수준이야 아직도. 이게 우리나라가 그 개망신을 당한 거고. 한마디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인공이 누구냐? 미국이야 미국. 요번에 주인공 누구냐? 미국이 뭐라 그래? 요번 정찰을 하고 나서 어떤 반응이 막 나오니까 북한이 이번 DMZ 그러니까 한국 뉴스들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받았었냐면 NLL이라고 표현을 해. 미국에서는 DMZ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는 전부 NLL로 이거를 의역을 해갖고 보도를 했는데 어떤 우리나라에서 이 기레기들이 보도를 하냐면 NLL 최고 북방까지 올라가서 미국이
비행을 해서 북한이 놀랬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어. 미국의 이 B-1B 랜서가 NLL까지 상공하면서 북한이 굉장히 놀랄 것이다 라고 언론들이 여기저기서 지랄을 하고 난리가 났어. 어? 근데 이 사실은 어땠냐? 미국의 비행기는 조선의 한마디로 북한의 원산에서 350km 떨어진 NLL이 아닌 공해상이었어, 공해상. 공해상이었고, 응? 한마디로, 공해가 뭐야? 우리, 그, 배도 아니고, 누구의 바다도 아닌 공해상에서 미국의 B-1B 랜서가 사실상 비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나라 영공도 아닌데 북한이 대응할 필요가 있나? 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NLL 근처도 안 갔어! 원산에서 350km 떨어진 지점에서 비행을 했는데, 우리나라 이 기레기 새끼들이 마치 NLL 북방까지, 최전 북방까지 와갖고 비행한 것 같이 호들갑을 떨어갖고, 미국은, 좋다고 그냥 가만 입 다물고 있는 거야, 지금. 어? 여러분들 보시면, 그러면, 북한, 여러분들 생각해봐. 북한이 대응하지 않았다. 우리 국정원 더 웃겨. 북한이 대응 몰랐을, 우리, 북한이 밤 12시에 비행을 해서 몰랐을 것이다. 대응하지 않았다. 북한이 대응할 필요가 있었나? 어? 자기 나라 영공도 아니고, 공해상에 떠있는 전투기를 북한이 공격할 이유가 있나? 그건 국제법 위반이잖아. 북한이 공해상에 있는 비행기를 격추시키면 북한이 국제법을 위반한 거잖아. 결국은 북한은 요번에 랜서가 최북단에 날라오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우리나라 기레기들이 얘기하지만, 북한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응사 사격을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그러면 잘 봐. 얼마 전에 여러분들 뉴욕 호텔 앞에서 리용호 조선 외무상이 기자회견했죠. 이제 아구가 딱 맞아 들어가. 리용호 외무상이 여러분들 기자회견하는 거 우리 방송을 통해서 봤어 안 봤어? 다 봤잖아. 어? 봤죠? 그때 뭐라 그랬어 이 사람이? 미국이 먼저 선전포고 했다 그랬지. 미국이 선전포고 했다 그랬잖아. 이거 무슨 말이야? 이제 좀 정치적으로 좀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 미국이 선전포고 했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어. 한마디로 공해상이라고 해도, 잘 들어봐. 미국이 공해상이라도 우리를 위협하기 위해서 전투기를 출격시킨 것은 엄연한 미국이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다. 선전포고, 미국이 먼저 선전포고를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공해상에 날라와도 때리겠다는 거야. 맞아. 오! 역시 여러분들 똑똑해. 이해가 가요, 이제? 그러니까 더 웃긴 건 뭐냐? 미국이 바로 뭐라 그랬어? 이런 리용호 외무상의 어떤 브리핑이 나오자마자 미국이 말했어. 선전포고 한 적 없다! 라고 했잖아. 이제 아구가 딱딱 맞아 들어가지. 어? 우리 선전포고 한 적 없다! 라고 바로 나온 거야. 그때 미국에서 진짜 이거 사실이에요. 리용호 그때 호텔 앞에서 미국이 먼저 선전포고를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한마디로 공해상이었다는 거지. 기레기들이 거짓말했다는 게 여기 나오는 건 이제 이해가 가요? 미국의 전투기가 NLL 근처도 오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레기들이 마치 북한과 우리 미국이 일촉즉발 상황으로 미국의 전투기가 북한의 영공과 어떤 NLL까지 침범하면서 우리와 그 같이 그 수역을 갖고 있는 NLL까지 침범해서 일촉즉발의 상황같이 기레기들이 만든 거야. 딱 아구가 맞잖아. 공해상이었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나라 국정원 바보 같은 놈들이 밤 12시에서 몰랐을 것이다. 레이더에 안 잡혀있을 것이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미국은 DMZ를 뭐 지나서 뭐 비행을 뭐 했다 이렇게 뭐 얘기를 했더니 우리나라가 그거를 NLL로 의역을 해갖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북한은 미국이 저런 전폭기들을 북한과 가까운 공해상에서 저렇게 출격시킨 것은 엄연한 선전포고를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공해상이라도 미국의 전투기가 오면 쏘겠다는 거야. 이거 무슨 얘기야? 한마디로 미국이 선전포고 했으니까 알았다. 지금은 전시 상황이니까 이제는 공해가 없다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미국이 선전포고를 했다라고 북한이 천명한 것은 미국이 우리에게 전쟁 전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공해라도 우리에게 위협이 가해진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전 세계가 보는데 기자회견을 한 거야. 걔 왜 기자회견을 했겠어? 또다시 공해상에 침범했을 때 북한은 대응사격을 하거나 격추를 시키면 전 언론에 대해 비난을 받지 않을 거 아니야. 우리는 미국이 선전포고다라고 얘기한 거를 천명을 했고 공해상이라도 떠오면 공격을 하겠다는 의지를 얘기를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도 공해상에 날아가다가 만약에 격추가 되면 북한이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 미국이 도발을 했다라고 하면 북한이 사실상 그 또 다른 또 다시 미국의 어떤 그 전략적 폭격기들이 공해상에 떠도는 거를 방지할 수 있고 설사 떠다를 공해상의 정찰기들이 보였을 때 북한이 격추시킨다 그래도 엄연히 국제사회에다가 북한의 외무부 장관이 외무상이 공식적으로 미국의 선전포고였고 더 이상 침범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북한이 어떤 이런 일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미국의 랜서 B-1B 전폭기가 북한의 NLL까지 침범하면서 위협을 줬는데 북한이 마치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몰랐다는 짓이 알고 있었는데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미국의 전폭기는 북한의 영공을 침범한 적도 없고 NLL을 침범한 적도 없었고 사실상 북한의 원산에서 350km 떨어졌던 공해상에서 사실상 비행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가만히 있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리용호 외무상이 미국이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자위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북한 주변의 공해상이라면 위협이 자위적으로 위협을 느낀다 그러면 공해상도 공격을 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 봐봐. 이때 1969년 아까 얘기했잖아. 1969년에 미국의 어떤 해병대와 미국 군인들이 탄 비행기가 미국이 두 대에 의해서 격추가 됐는데 왜 미국은 군사보복을 하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 미국이 그 당시에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영공을 침범해서 그랬던 거야. 북한의 영공을 침범해서 그랬던 거야. 그치, 미국이 선전포고 아니라는 기자회견 왜 했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우리나라의 이 기레기들이 떠들었던 북한의 NLL 북방 최전까지, 침범했다는 게 다 거짓말이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그때 미국 그 해병대와 어떤 많은 사람들이 31명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군사보복을 못한 게, 미국이 북한의 영공을 침범했다가 미국이가 출동해갖고 격추가 되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은 계속 정찰하겠다라는 이런 말들을 했었던 거고 그래서 그 또 어떤 일이 있었냐 1968년에는 여러분들 1968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미국의 어떤 그 배 미국의 배가 그 푸에블로호라는 배가 처음에 그 북한의 영해를 침범했다가 북한에게 전부 잡힌 다음에 이때 미국이 처음에는 막 노발대발하고 막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막 그랬는데 결국은 긴 협상 끝에 어떻게 미국이 우리는 조선의 영해를 침범한 것을 인정하고 제발 풀어달라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이때 여러분들 알다시피 처음으로 1968년도에
미국이 북한을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불러. 사과문을 보내고 조선의 그러니까 북한의 영해를 침범한 것을 사과문을 보내고 간곡히 부탁한다 그래갖고 그때 그 납치된 그 잡혀 있던 미국인들을 전부 보내면서 그때 미국이 처음으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처음에 썼었어요. 그래서 아까 뭐 영공 영해 누구 얘기했는데 참고로 알려드릴게요. 영해는 영토에서 12해리 즉 22.22km 1해리가 1.852km의 바다예요. 그리고 영공이라는 것은 영해에서 영해의 한계선에서 수직으로 올린 선이 내부 공간은 그러니까 우리 영해에서 그대로 하늘로 수직으로 올리면 그까지가 우리 영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결국 그 한마디로 북한 외무상이 인터뷰한 것은 지금은 여러분들 선전포고라는 것을 북한의 외무상이 왜 얘기했어요? 평시 상황에는 공해상에서 날아다니는 비행기는 국제법상 격추시키면 안 되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평시 상황, 전시가 아닐 때는 공해상에는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그 누구도 격추시키면 안 되잖아, 국제법에. 근데 미국이 선전포고를 했다라는 건 뭐야? 전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야, 북한은. 지금은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적기가 공해상에서도 보일 경우에는 격추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놀래갖고 미국이 선전포고 아니다, 아니다, 라고 했잖아. 그게 뭐야? 미국의 자국기, 국기, 뭐야, 자기 미국의 그 항공기들이 사실 북한에 발각되면 전시 상황에는 격추시킬 수 있잖아. 유엔에서 당연히 국제사회에서는 북한도 나라로 인정받아요. 유엔에 동시가입돼 있잖아. 북한도 하나의 나라예요. 유엔에서 지금 동시가입으로 인정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북한의 목적은 미국과의 전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북미 수교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잖아. 그래서 하여튼 저번에 기레기들이 속인 미 전폭기 BA-1B 랜서의 진실은 바로 이거였어요. 이제 여러분들 북한 외무상이 왜 그날 미국의 전폭기가 어떤 그 공해상에서 무력 시위를 하고 왜 그때 갑자기 뜬금없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북한의 외무상이 인터뷰를 했나? 이제 좀 여러분들 이제 좀 의문점이 좀 풀리죠. 이제 다 풀리죠. 다 풀리죠. 그렇지. 그때 왜 북한의 외무상이 뉴욕 호텔 앞에서 왜 기자회견을 했고 사실 왜 미국이 선전포고다라고 얘기한 했고 그랬던 사실은 이랬다. 미국이 원산에서 350km 떨어진 그 공해상에서 비행을 했고 결국은 그 우리나라 기레기들이 NLL 침범이라고 그러면서 한반도 마치 일촉즉발의 상황을 만들면서 전쟁 위기감을 몰아갔고 결국은 다 그런 수작이었다. 미국도 코미디야 보면. 네, 근데 여러분들 손학규 얘기 좀 할게요. 손학규랑 안철수 얘기 좀 할게요. 손학규 가만 보니까 대북 특사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왜 내가 그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정미 그 정의당 대표가 아까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해서 뭐 국민의당 박지원이나 안철수를 대북 특사로 보내야 된다 어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손학규가 뭐라 그랬냐면 글쎄요 안철수를 대북 특사 북한과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북한이 인정할 사람을 좀 보내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손학규가 안철수를 깠어. 손학규가 뭐라 그랬냐면 안철수를 북한이 인정할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그 하여튼 손학규가 내가 볼 때는 대북 특사하고 싶은 것 같아요. 요즘. 예, 지금부터는 예, 못된 자유한국당 요거 좀 그 다음에 멍청한 안철수라는 내용으로 잠깐 얘기할게요. 오늘 안철수가 여러분들 그 오전에 그 부산 갔던 거 알죠?
부산에서 오늘 안철수 개망신당하고 난리가 났던 거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어. 안철수가 오늘 부산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문재인 대통령은 뒤늦게 우리의 혁신성장 모습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안보적 탱토 나약한 유아의 길을 고집하다가 드디어 이제는 국민의당이 강한 입장을 얘기하니까 이제 따라오고 있습니다. 막 이런 얘기 또 자화자찬이야. 그러다가 안철수가 부산고등학교 나왔잖아. 안철수가 부산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부산고등학교를 찾아갔고 후배들이랑 어떤 대화를 하는데 부산고등학교 애들 수준이 장난이 아니에요. 뭐라 그랬냐?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한 남학생이 연설과 무관한 안철수가 여기서 부산고등학교에서 연설을 한 다음에 그 고등학생들과 어떤 일문일답식으로 어떤 대화를 하는 자리를 만들라고 했어. 그래서 어떤 주제로 안철수가 그 부산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연설을 했냐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짧은 특강을 했어. 4차 산업이 어떤 것이다 라고 특강을 하고 갑자기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했더니 부산고등학교 학생이 뭐라 그랬냐.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었다. 세 가지, 그러니까 나중에 세 가지 이유를 밝혔는데 밝혔는데 입장을 말하지 않아서 더욱 의혹을 산 것 같다. 왜 안철수 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당시 왜 찬반을 정하지 않고 침묵을 하고 있었냐 라고 이런 질문을 했어. 그러니까 안철수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하하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 가지 논란이 없었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학생이 뭐라 그러냐? 그래서 안철수는 정치적 신념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그 학생이 자기도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지금도 자기가 제 판단이 옳다고 얘기하니까 그 학생이 마이크를 다시 잡고 그래서 안철수는 정치적 신념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라고 얘기하니까 안철수가 뭐라 하는지 알아? 그것은 인터넷에서 나를 비난하는 글이래. 비난을 위한 비난 글이다라고 하면서 엉뚱한 대답을 했고 두 번째 질문자도 끝내줬어요. 두 번째 질문자는 뭐라 그랬냐? 안철수 대표가 4차 혁명을 공부하라고 했는데 그 강의를 듣고 안철수 대표가 부산고등학교에서 4차 혁명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안철수 대표가 4차 혁명이라는 것을 공부하라고 했는데 안철수 대표는 전문가로서 정부가 할 발전 개혁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안철수가 그제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안철수 부산 가갖고 오늘 또 얼마나 여러분들 망신하였냐면 갑자기 안철수가 여러분들 대선에서 여러분들 탈원전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안철수 대선 공약이 탈원전이었어요. 갑자기 안철수가 대선 공약을 깨고 오늘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를 주장한 데 대한 시민단체와 정의당 등의 비관적 관련 엄청나게 여러분들 비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안철수 부산서 탈원전 단체의 공약 파기 질타의 곤욕. 그래서 뭐라 그러냐. 안철수는 핵 마피아인가 아바타인가 대안 없고 값비싸더니 공부해라 안철수 등의 피켓을 들고 있었고 안철수 대표 대선 전 신고리 5,6호기를 백지화하겠다고 공약한 것을 팽개치고 신고리 5,6호기를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 시민들 앞에서 한 발언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대선 공약 파기를 질타했어요. 뭐 이러니까 안철수 여러분들 안철수가 정확히 뭐라 그랬냐면 대선 후보 때 언제 얘기한 거냐면 4월 26일 날 이런 얘기를 해요. 체르노빌 31주년을 맞아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 대표자로부터 26만 명의 서명 결과를 전달받으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 등 약속을 담은 19대 대통령 후보자 잘가라 핵발전 서약서에 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기자들이 물어봤어. 회의 후에 기자들이 왜 대선 공약 파기를 이렇게 하면서 말을 바꿨냐고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저는 실현 가능한 대안 중 하나를 제안한 것입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이번에 공론화위에서 검사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라면서 네, 또 그러니까 안철수 욕먹는 거야. 그치?
지가 과거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몰라. 안쓰러워. 예, 제가 준비한 거 2번 요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하기 전에 박범계와 노무현이라는 얘기를 잠깐만 하고 그 다음에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하겠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추석이 시작되고 이제 많은 분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보면서 기가 막히더라고. 야, 우리나라 이 기레기 새끼들, 요번에 여러분들 추석 때 그 문재인 정부에서 톨비 안 받는 거 알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톨비 면제되는 거 알고 있죠? 박근혜 정부 때도 그 면제했었거든요? 이거 봐봐. 이거 똑같은 통행료 면제인데 왜 문재인 정부만 비난하나? 뉴스원 똑같은 기사인데 이게 2017년 요번 문재인 정부 때는 추석 통행료 무려 120억 원 혈세 보전 아랫돌로 윗돌 계획이 이런 기사를 쓰고 박근혜 정부 때 2015년 8월 4일 날 뭐 보세요. 정부가 160억 원 공짜로 쏜다. 14일 고속통 통행료 면제. 이 미친 새끼들 아니냐? 똑같이 면제해 주는데 어느 정부에서는 정부가 쏜다라고 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진짜 나쁜 새끼들 같아. 여러분들 어쨌든 일주일만 열심히 일합시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좀 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 예. 그다음에 오늘 박범계 의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인터뷰 자료가 있길래 여러분들 박범계 의원은 누구 때문에 정치를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 아리일순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박범계 의원 누구 때문에 정치 시작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시작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시작했는데 2002년 민주당 대선 과정을 보면 아마 전당대회 그러니까 대선 후보를 뽑는 전당대회가 9월인가 끝나요.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그 막 이인재가 강력했거든. 이인재가 강력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인재를 막 치고 올라오면서 정말 나중에 파단을 일으켰는데 이 박범계라는 정치인이 언제 정치를 시작하냐면 이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돼요. 대통령 후보가 되는데 대통령 후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후단협이라는 후보 단일화라는 이런 명분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흔들기 시작해요. 기억나시죠 다? 그쵸?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그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노무현으로는 대선 승리가 힘들다는 소리를 여기저기서 하면서 후단협을 만들어요. 그건 다 알고 있잖아 우리가. 그때 왜 노무현을 흔들었을까? 여러분들 내가 얘기했잖아. 왜 그때 노무현 대통령을 흔들었어요? 왜 노무현으로는 안 된다고 왜 여러분들 왜 민주당에서 그랬을 것 같아? 왜 노무현으로는 왜 안 된다 그랬을 것 같아? 왜 거기까지는 잘 알고 있으면 왜 노무현으로 안 된다고 그래서 흔들었을 것 같아? 딴 거 없어. 노무현이 비주류였어. 한마디로 노무현은 정치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이 아무것도 없는 비주류의 반란이었어. 진짜 국민들이 만들어낸 대통령 후보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안에 호남 동교동계 김영삼을 따르던 과거 민주당계 엄청난 야당에서도 정치권의 주류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었는데 그런 정치권에 득세하고 있는 세력들이 상도동계 근데
결국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개파도 없는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니까 인정할 수 없었던 거야. 인정할 수 없어서 후단협이라는 걸 만들어갖고 결국 노무현 대통령으로는 못 이긴다라고 하면서 흔들기 시작했던 거야. 그때 가장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어려운 시기였어. 가장 어려운 시기였어. 그때 갑자기 현직 판사 한 명이 그 조용히 살면 편하게 살 수 있는 판사직의 사직서를 던지고 노무현 캠프에 합류를 해요. 현직 판사 한 명이 후레를 단신 사직서를 던지고 노무현 캠프에 합류했던 사람이 박범계야. 현직 판사가 사직서를 던지고 그 어려웠던 노무현 캠프에 합류했던 게 바로 박범계고 현 민주당 최고위원이에요. 한마디로 박범계 의원이 왜 그러면 그때 그런 판단을 했냐. 어떻게 보면 그 명예롭고 편안하게 평생을 살 수 있었는데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한국 사회의 비주류의 도전이 여기서 물거품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야. 한국 사회의 비주류가 여기서 진짜 이제는 정치를 좀 바꿔보고 한국 사회의 비주류가 노무현이라는 참신한 정치인이 나와서 기득권들을 타파하고 기존에 있던 정치 지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노무현이라는 사람의 희망이 꺼지면 사실상 한국 사회의 비주류는 돈과 백이 없으면 그 어디에서도 정치도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나 하나라도 사직서를 던지고 사실 노무현 캠프에 합류했던 그런 일이에요.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민정비서관 그리고 청와대 정무수석과 그 당시에 사법개혁을 주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박범계라는 어떻게는 지금은 민주당의 적폐청산 TF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정말 지금 박범계 의원이 얘기하는 어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얘기하는 정치 보복이라는 걸 얘기했을 때 박범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을 여러분들 이명박이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타살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광우병 사태야. 광우병 사태 때 이명박이가 그 30만이라는 국민들이 모여갖고 놀래갖고 뭐 자기도 뒤에 아침인수를 불렀다 그랬잖아. 이명박이가 광우병 촛불집회가 일어났을 때 깜짝 놀래갖고 그때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경계하기 시작할 때 왜 여러분들 흔들었냐. 그때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 봉화마을을 많이 찾아갔었어요. 갑자기 이명박이가 광우병 사태가 터지고 국민들을 폭압적으로 진압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난 5년간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얼마나 민주주의가 성장을 했고 국민들의 인권이 성장했는지 비로소 느끼고 살아계실 때도 봉화마을을 그래서 그렇게 많이 찾아갔던 거야. 이명박이가 광우병 사태 때 국민들에게 했던 짓거리를 보고 그 이후에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이 위대했다는 걸 국민들이 많이 느꼈었어. 그래갖고 봉화마을을 여러분들 되게 많이 찾아가는 거 많이 나왔었잖아. 노무현 나와라! 막 그런 거 여러분들 아직 기회에 생생한 게 뭐냐. 국민들이 2008년에 있었던 광우병 사태를 거치고 나서 그 이후에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을 많이 찾아갔거든. 그러면서 이제 이명박이나 국정원이 가장 신경 썼던 게 바로 노무현 제압이었던 거야.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 그 노무현 제압이 뭐냐? 바로 그때 노무현 대통령을 왜 정치적인 타살이라고 얘기하냐면 언론에서도 까지도 않았어. 노무현 대통령의 과거 집권 시절의 문제를. 언론에서도 들치지 않고 그 어디에서도 국민들 지금같이 전직 이명박 대통령을 우리가 욕해? 노무현 대통령 퇴임하시고 노무현 대통령 욕하는 사람이 있었어? 없었어. 노무현 대통령 욕하는 사람도 없었고 오히려 이명박이가 정권 잡았을 때
아, 그때가 좋았구나라고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봉화마을을 찾아왔어. 근데 갑자기 이명박 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적 타살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냐. 갑자기 서울 국세청을 동원해갖고 박연차 태광실업과 강금원 그 회장들 주변을 캐기 시작했던 거야. 이 사건의 발단이 그거야.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도 없어. 국정원과 국세청이 움직여갖고 먼저 특별 세무조사를 하기 시작하고 그때 바로 박연차의 태광실업이었던 거야. 그게.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래서 이 사건은 보면 얘네들이 얘기하는 이게 바로 정치 보복이라는 거야. 아무런 의혹도 없었고 아무도 의혹을 제기지 않고 국민들이 수사를 하라고 요구도 안 하는데 국정원과 국세청이 나서서 노무현 대통령 주변을 다 턴 거야. 이게 바로 정치 보복이고 이게 비열한 정치야. 어? 지금 이명박이는 범죄 행위가 드러나고 있는 거야. 이명박이는 범죄 행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 보복이 아니야. 이거는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세우고 과거 대통령도 잘못을 하면 깜빵에 간다는 것과 과거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대해서 소추를 면할 수 있었지만 지금의 이명박이는 자연인이기 때문에 이명박이가 과거에 저질렀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도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 지가 뭔데? 지가 헌법 위에 있어? 범죄를 저질러도 이명박이는 구속되지 않는 게 이게 정당한 법률이야?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응? 그래서 그 지금 LCT 사건도 터지면 박근혜도 다 죽고 지금 얘네들이 결국은 잘 생각해봐. 이명박 적폐청산 끝나면 다음은 누구다? 박근혜 정권에서의 또 비리가 한두 개일 것 같아. 지금 여러분들 잘 봐요. 왜 저렇게 자유한국당이 저항을 하냐? 이명박 수사 끝나면 다시 박근혜야. 박근혜는 지만 저렇게 처벌당했지 박근혜 임기 중에 박근혜와 같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던 국정농단 세력들은 그 누구도 처벌 안 받았어. 잘 생각해봐. 지금 박근혜만 여러분들 구속됐지 박근혜 정권 4년 동안에 온갖 비리, LCT 사건뿐만 아니라 별의별 그 비리들에 대해서는 지금 캐지도 못하고 있어. 결국은 이명박이 적폐청산 정리하고 다음 타켓은 자기네들인지 아는 거야. 하여튼 어떤 이런 현재의 그 정치적인 상황을 좀 말씀드렸고 예, 여러분들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하고 저희 와이프가 저 때문에 저녁도 안 먹고 기다리고 있어서 예, 오늘은 원래 12시까지 하려고 하는데 결국 1시까지 가네요. 예,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현재 청와대 직원들 업무 추진비가 끊겨서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예산 긴축을 솔선수범하면서 직원들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직후부터 강도 높은 청와대 예산 긴축 작업을 독려하면서 특수활동비 중 업무 추진비 등으로 지급된 관행이 뚝 끊겼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과거 대통령의 특수활동비가 천문학적인 돈 200억인지 300억인지 1년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수많은 대통령의 특수활동비가 있었는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들이 청와대의 어떤 부족한 돈들을 특수활동비로 대통령의 특수활동비로 빼갖고 청와대 살림을 이끄는 게 많았었는데 지금 대통령이 취임 직후 절대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중에서 청와대의 업무 추진비 등으로 지급되는 관행을 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 숙소와 오가는 교통비를 추가로 써야 하는 세종시 파견 공무원과 지방파 직원들은 경제적 부담이 상당해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파견 공무원 중 일부는 경무와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종시로 되돌아간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에 더해
청와대는 쉬는 문화 확산을 위해 연차휴가 사용을 적극 장려하면서 야근과 휴일 근무도 최대한 자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이 있어 야근을 하려고 해도 괜히 수당 좀 더 받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눈치가 보일 정도라고 합니다. 모 행정관은 공무원들에게 청와대는 여전히 선망의 대상이지만 소위 말하기 좋은 시절에 청와대는 정말 옛말이라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김명수 구하기 막전 막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민주당이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 통과시키려고 여러분들 막전 막후가 있었냐면 김명수 대법원장 구하기에 나선 민주당은 표결 대응 전략은 거의 007 작전을 방불케했다고 합니다. 치밀하고 필사적이었다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2주 전부터 원내 부대표들에게 어떤 그 지시를 내려갖고 각 부대표가 담당하는 상임위의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친분이 있는 야당 의원들 명단을 모두 적어내게 하고 이를 취합해오라고 했었다고 합니다. 김명수 후보자 임명 동의안 투표를 앞두고 출신지나 인맥 항맥 그 다음에 상임위 등 인연을 최대한 동원해 야당 의원들의 설득하기 나섰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친분 있는 국민의당 의원 등 4명을 만나 이번이 마지막이란 각오로 정말 지지를 호소했다고 하고요. 일요일이던 지난 17일엔 오후엔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원내 부대표단 회의를 소집하고 대야 설득 상황을 보고받고 표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찬성과 반대 의사를 확실히 표했는데 찬성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 2개, 찬성이 확실시 되는 사람은 동그라미 2개, 그 다음에 찬성할 뜻은 동그라미 1개, 그 다음에 유동적이다는 삼각형, 반대는 거꾸로 삼각형, 그 다음에 반대 확실은 X표 등 5가지 척도로 나눠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김일수 헌재 후보자 표결 때만 해도 OX 한 4가지 정도의 척도였는 OX 그리고 한 4가지 정도로 했는데 조금 더 표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 5가지 정도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해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해 김인수 후보자 때 동그라미 하나였을 사람은 이번엔 삼각형이었을 사람은 이번엔 역삼각형으로 하나씩 뒤로 밀어서 분류도 했다고 합니다. 모두 김희수 후보자 부결로 쓴맛을 본 이후 생긴 변화였다고 하고요. 이런 총력전을 폈지만 본회의 표결 D-5일인 17일까지도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통과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으로 봤었다고 합니다. 사실. 예, 여당 의원 주도로 민주당 의원 주도로 부정축제 재산 환수 단체가 출범했다고 합니다. 부정 단체 이름이 부정축제 재산 환수 단체. 부정축제 재산 실태를 조사하고 환수하기 위한 단체가 출범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 경제민주화 포럼과 민간 인사 등이 참여한 국민 재산 되찾기 운동 본부가 25일 국회에서 준비위원회 출범식을 열은 것인데 운동본부 출범은 사실상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순실 일가의 숨겨진 재산을 추적해온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이상민 의원, 유승희 의원 등이 출범식에 참석했고 준비위원 명단에는 노웅래, 정성호 의원의 이름도 올랐다고 합니다. 이날 발표된 준비위원 예비 명단에는 이른바 정윤회 문건 최초 작성자인 박관천 전 경정, 노승일 전 K스포츠 부장,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주진우 시사인 기자,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운동본부 결성 취지문에서 촛불혁명을 통해 새 대통령을 뽑았음에도 최순실 재산 몰수는 진전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며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 단체는 최순실 일가와 전두환 일가의 그리고 이명박 일가의 재산 포함 대상이 최순실, 전두환, 이명박까지 포함시키고 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까지 겨냥하고 있어 향후 활동 과정에서 정치권 등의 공방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예, 얼마 전에 여러분들 남경필 지사의 아들 어떤 마약 사건이 문제가 불거졌죠. 그래갖고 현대 자유한국당과 어떤 바른정당 이 보수 수구 진영에서 경기도지사의 후보를 리셋 작업에 들어갔대요. 야당이 남경필 도지사의 아들이 마약 스캔들로 소갈이를 하고 있는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스트 남경필 전략을 급히 수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지사 소속의 바른정당은 물론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한국당 내에서는 현역인 남지사를 상수해놓고 야권후보 연대 등 영합 공천을 하거나 새 인물을 수혈하자는 의견이 병존해 왔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홍준표 대표는 최근 당 핵심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방선거 공천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당선 가능성이다. 원수지간이라도 당선 가능성이 높으면 공천해주겠다며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홍 지사가 남경필 지사에 대한 우회상장을 우회적으로 지지했다는 표현이었는데 최근 정치권에서 안철수는 서울, 남경필은 경기, 유정복은 인천의 삼각편대를 통한 지방선거 야권연대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철수, 그러니까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이 서울에는 안철수를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야권 연대 후보로 안철수를 밀고 경기도지사는 남경필을 야권 연대 후보로 밀고 인천은 자유한국당이 유정복이를 밀기를 혼한 어떤 이런 야권 연대를 실시하려고 했는데 이런 남경필 지사 아들의 마약 스캔들이 터지면서 어떻게 보면 개혁 보수 깨끗한 보수가 어떤 다 무너졌죠. 바른정당이 그래서 그 새로운 어떤 그 리셋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야당 의원들에 대한 전방위 사정 움직임에 긴장하는 분위기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역력하다고 합니다. 야당은 이제는 기획사정이라며 본격적인 반격에 나서는 분위기고요. 물밑에서 여권의 동향만을 살피던 흉흉한 분위기가 표면화되는 것인데 야당인 문재인 정권의 신공안 통치가 시작됐다며 반발하고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뉴스에서 이제 야당들이 내세울 프레임은 뭐다? 문재인의 공안 정치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사정을 굉장히 비판하는 새로운 프레임 나올 거예요. 아마 다음 주나 공안 정치다. 뭐 이번 주나 한번 떠들 거예요. 최근 국회의원 관련 수사는 공식 발표가 아니라 특정 언론이 보도한 뒤 검찰과 경찰이 해당 사실을 확인해주는 식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이런 방법으로 공개된 수사 사건은 여당보다도 야당 쪽이 많은 현재 상황이고요. 잘못을 많이 하니까 많겠죠. 이에 야당 의원들은 정치권을 향한 기획사정이 의심된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인데 야권 관계자는 여당 의원 보좌관 몇 명을 끼워 넣고 숫자 맞추기까지 하려는 것 같다면서 이런 정치 보복은 야당 탄압은 역풍을 몰고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일침을 가했다고 합니다. 예. 자유한국당에서 대표적으로 권성동 염동열 의원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강원랜드 측근 채용 그 다음에 검찰은 최홍집 전 강원랜드 사장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뭐 그 다음에 바른정당의 이해운 의원이 한 사업가로부터 뭐 돈을 받고 뭐 민주당에서는 뭐 보좌관들 비리가 뭐 있고 그래서 사실상 앞으로 얘네들이 그런 프레임으로 대처할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바른정당 얘기 좀 해드릴게요. 바른정당 인재 영입 갈수록 난항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바른정당은 인재 영입 난항 및 탈당 분위기 차단에 고심 중이라고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당 관계자에 따르면 정종섭 의원이 인재 영입위원장을 맡아 인재 발굴에 나서고 있으나 신통치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지율 하락으로 희망자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해운의 금품수수 그다음엔 남경필의 아들의 마약 사건까지 연루되면서 지금 인재들이 오히려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관가 얘기 좀 할게요.
예, 김명수 대법원장 시대 개막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말씀드릴게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천신만고 끝에 여러분들 사실 그 대법원장이 취임을 했는데 사법개혁의 물꼬를 텄다는 어떤 정가의 분위기가 있고 왜 그러냐면 법원 기수와 서열을 파괴했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겠죠. 일단 여러분들 굉장히 대법원장 후보자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잘 들어보세요. 김명수 후보자가 재임 기간 6년이에요, 대법원장. 김명수 후보자가 재임 기간 가져올 가장 큰 지각 변동은 현재 대한민국이 굉장히 보수화되어 있는 대법원의 지각 변동, 대법원 구성인데 법조계에서는 향후 6년간 사법부 전반에 진보 색채가 짙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있고요. 대법원장은 13명의 대법관 재청권과 3명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3천여 명의 판사와 법원 직원에 대한 임명권을 지닌 막강한 인사권자로서 김명수 후보의 성향이 개입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년 1월이면 퇴임하는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 후임자 재청을 시작으로 2018년에만 대법관 6명이 교체가 되고 내년 9월 퇴임하는 이진성, 김창종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에도 새 대법원장이 관여하게 될 전망이고요. 이 과정에서 여성 법조인과 학자, 변호사 출신 등 대법관 구성 다양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많이 있습니다. 예. 네, 국세청도 특수활동비 삭감에 소가리를 안고 있다고 합니다.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면서 감사원은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모든 정부기관의 대상으로 예산과정 전반을 점검한 뒤 각 부처 기재부와 상여해 지난해보다 대폭 감축된 예상을 편성을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도 특수활동비를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 업무 추진비에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고 국세청도 기존의 어떤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함으로써 문재인 정부가 여기저기서 조금이라도 국민의 세금을 아끼려는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였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